안녕하십니까. 연예인 가족의 소식을 기상예보처럼 전달해 드리는 미사고 기상캐스터 저는 김국진이고요. 네, 이주혜입니다. 자, 오늘 두근두근 카메라 주인공은요. 네. 자, 바로 천의 얼굴을 가진 배우 강성진 씨입니다. 네. 너희 삼류 새끼들 때문에 맨날 우리만 물 먹잖아. 여기서 오디션을 그냥 막연하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응? 뭐 말이 안 될 건 없지. 그게 자기네들이 볼 때는 숫자 가치가 있더라고. 집에 가면 나한테 많이 혼날 것 같은데. 이거 말이 되는 게 아니야 지금 이게. 어? 기회가 왔으니까. 저희 본부장님께 같이 미팅해야 돼서 어차피 온다고 해서 다시 불러요. 우리 이상하게 막내도 하실 수 있는 건 진짜 완전. 제 목소리는 좀 영해요. 나도 몰래 눈물이 흘렀어 수없이 날 따라오며 비춘 건 finally 날고 감싸준 거니 처음 내 사랑 비춰주던 너 나의 이별까지 That's okay 잠깐 no. That's okay No No 와 그냥 너네 빚 좀 주냐? 아니야 무슨 소리야 아니에요 오늘의 의뢰자 분을 모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강성진 씨 아내이자 두 아이를 둔 엄마 이현영입니다. 어떤 마음을 전하려고 나오셨어요? 아, 저희가 결혼 17년이 됐어요. 네. 근데 지난 일을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네. 제가 남편한테 특별히 뭔가 해드린 게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뭔가를 해드리고 싶어서. 또 특히 남편이 요즘에 많이 힘들어요.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많이 다운이 돼 있는데 제가 오늘 좀 우리 남편에게 희망을 좀 안겨주고 싶어서 네.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요즘은 너무 행복하고 좋거든요. 네. 아이들도 너무 예쁘고 네. 근데 남편이 오히려 지금 저에게 불만을 안겨주는 거예요. 그래요? 어떤 거요? 찾으라고 반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꿈을, 너의 꿈을 찾아라. 꿈을 뺏어놓고. 네. 아이 다 키우니까. 네. 꿈을 찾아. 와서. 그래서 정말 이게 진심인지 아닌지 오늘 그 마음을 정확히 헤아리고 싶어서. 네. 그러면은 오늘 어떤 방법으로 남편의 마음을 확인해 볼까요? 남편의 마음은요. 네. 가수를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가수 제의가 들어왔다고 그렇게 설정을 한 다음에 네. 남편의 그 반응을 한번 보려고요. 강성진 씨를 깜짝 놀라게 할 두근두근 카메라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내와 결혼 10주년 데이트를 하기로 한 강성진 씨. 그런데 아내는 이곳에서 남편에게 폭탄 선언을 합니다. 노래하는 음악은 다 좋아. 그래서 난 가수를 할 거야. 이때 강성진 씨의 반응은? 그리고 뒤이어 들어온 의문의 남성 두 명. 저희가 미시도라는 그룹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중국에서. 미시도? 회장님께서 마음에 드신다 그러면 바로 10억을. 10억 원을 주겠다는 달콤한 제안. 강성진 씨의 선택은?
더욱 당혹스러운 건 그 자리에서 펼쳐지는 오디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성진 씨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지금부터 두근두근 카메라 시작합니다. 차 도착했대요. 도착했나요? 강성진 씨가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자, 강성, 오, 들어왔다. 들어왔어. 뭐야? 여기? 아무도 없어졌네. 별로 없어? 어, 여기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어. 근데 누가 아는 사람이야? 여기 민우 학교 친구 엄마. 나 이걸 한다고? 응. 좋겠다. 완전 좋지. 이거 봐. 이 방은 원래 화장실이었어. 어? 어? 잠깐만. 아, 아, 진짜네? 토일렛에서. 와, 바이올렛. 바꿔가지고, 바이올렛. 깜짝 놀랐네. 다시 나갈까 봐. 물어봐야겠다. 제일 좋은 방송 지금 방금 질러보시길래. 카메라 발견하면 어떡해. 아, 진짜로? 응. 아, 얼마 안 돼서 그래? 얼마 안 됐네. 이 동네가 아예 전원주택. 그래. 동네인가 보네. 오빠 좋아하는 동네야. 응. 나도 이런 거 오픈할까? 뭐. 누가 쓴 거야? 이거 엄마 데리고. 은영이가 써갖고 가서 아빠 까먹고 잊어버리지 말고 꼭 엄마를 빨리 데려오래. 아니, 나보고. 잡아오래, 잡아오래. 그러니까 나보고 나갈 때 금방 올 거냐고 그랬지. 네. 내가 저녁. 뭐? 아, 오늘 일이 있어서 일 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데? 남자친구 생겼어? 아, 됐어. 어? 내가 남자친구야. 오빠밖에 없어. 아, 진짜 화기애애하네요. 네. 그러니까. 자, 이제 곧 아내가 나 가수할 거다라고 충격적인 발언을 할 건데요. 남편 강성진 씨가 어떻게 반응을 할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러게요. 내가 전에도 반찬 가게도 그렇고 꿀잠에도 그렇고 어쨌건 잘 못했지만. 아니, 무슨 갑자기 무슨 소리 하니까 이걸 하겠다고? 아니, 이걸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쪽 이분이 제안 같이 하자. 아니, 아니, 그 뜻이 아니라 이렇게 애들만 키우다가 일하는 모습 보니까 자극도 되고. 우리 언니도 어쨌건 계속 아이 키우지만 연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주변에서 제의를 받았는데 나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요점을 말해봐. 요점을. 요점? 나간다. 놀래지 마. 나간다. 놀래지 마. 노래하는 음악은 다 좋아. 그래서 난 가수를 할 거야. 노래하는 음악은 다 좋아. 그냥 가수를 할 거야. 가수를 하는 게 무슨 소리야. 누가 가수하래? 정신 차려. 아직도 무슨. 아니. 무슨 가수를 하겠다는 거야. 찬양하라고, 찬양. 찬양하라고, 찬양. 내가 그냥 혼자 일방적으로 뭘 하겠다는 게 아니야. 그냥 막연하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누구랑 그게 지금. 알았어, 얘기할게.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런데요. 오빠 사실 낯선 사람 싫어하고 또 우리 둘이 또 분위기 내려고 하는데 오늘 온다고 하는 거를. 온대 지금 이 자리에? 그래서 내가 오빠한테 먼저 설명해야지. 바로 만나자면 오빠 절대 안 올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밥 먹는 자리에 와서까지 얘기하려고 하면 이 사람 뭔가 서두르는 사람이고 분명히 진정성은 없는 것 같은데. 불편해도 그냥 잠깐 그 얘기만 듣고. 나를 잘못 잡은 거지. 그렇게 그리고. 근데 얘기를 들어봐. 일이라는 그렇게 진행하는 근데 얘기를 들어봐. 내가 오시라고 할게. 내가. 그래서 설명을 들어봐. 아니, 잠깐만. 밥은 우리가 그러니까, 먼저 먹어. 그러니까 그 저기 빵부터 달라고 할게. 빵부터. 빵부터. 요 띵동 누르면 그리고 다시 입어요? 한숨을 막 아 누가 온다니까 누가 온다니까 네. 아 다시 옷을 입고 이제 다 기다리는 중이에요. 자, 현영 씨의 얘기에 이제 힘을 실었죠. 한국의 이제 에이전시 실장인지 등장을 네. 하죠. 강성진 씨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예. 네. 더 기다리는 게 있는지. 네.
훨씬 더 잘생기신 네, 아니, 하고 금방 네, 가시네. 네. 아, 연기 너무 잘 보고 있어서 팬이어서. 아니, 뭐, 요즘에 팬입니다. 아, 뭐, 연극도 하시고 하시던데. 네. 저희가 미시돌이라는 그룹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중국에서. 미시도? 네, 미시돌. 네, 미시돌. 아주머니들 이제 듣고 그래서 이제 모이는 그룹인데, 준비하고 있는 그런 회사고. 네, 현영 씨 잠깐 나오라고. 네. 두 분만 남게. 기획안을 설명하는 동안, 자, 현영 씨는 밖으로 부르겠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시작할 거거든요. 그래서 네. 거기에서 한 멤버가 비는데, 네. 그때는 이제 현영 씨 보고 거의 뭐 될 것처럼. 네, 한 번씩 밖으로 나오세요. 네. 물 좀. 예, 네, 저 물. 네, 저 물. 네. 덥네요. 아, 혹시 제 기획안 한번 좀 먼저 한번 좀 붙여가지고. 엔터테이너 사업을 시작하는 것 동시에 한중 합작으로 K-POP 열풍이니까 중국 아주머니 분들 네 분이 픽스가 돼 있고 아 중국 분 네 분? 네 한국 혼자 지금 들어가시죠 이현영 한 사람? 네 뭐 어떻게 처음 만나신 거예요? 성남에서 저희 그 광고사 미팅이 있어가지고 네. 그때 성남 지나다가 너무 괜찮아서 길거리에서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런 건 옛날 방식으로 저희도 처음에는 거절하시더라고요 네 거절하고요 네 그리고 저도 아 그런 게 아니고 한번 미팅만 해보시면 충분히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했지만 솔직히 10회에서 많이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포기하는 게 많을 거예요. 중국에서 생활하다 보면 합숙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중국에 네, 같이. 그래서 지금 그게 문제인데 아, 자기도 말씀하시기로 뭐. 지금 사실 제가 네. 강주혁 실장님에 대한 정보는 요 정보만 가지고 제가 강주혁 실장님을 어떤 분이시구나 중국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고 네. 하는, 이거에 대한 정보로는 지금 너무 저한테 미흡한 정보를 주신 것 같아요. 전 남편이고 아내, 저, 그 아내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저를 만나신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럼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전 반대입니다. 아, 반대고. 반응하세요. 다도 봐. 굉장히 좋게 봐주시고 네. 게다가 요즘에 참 보기 드물게 길거리에서 보셨다니 참 네. 감사합니다만 네. 저는 네. 이거보다 이런 뭐 이렇게 해서 발전하고 성공하고 해서 뭐 진짜로 회당 뭐 1억씩 받고 뭐 그런 연예인 성장하는 게 제가 아내한테 바라는 모습은 아니고 지금 우리는 이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는 건 사실이어서 아이들 육아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고 지금 이 결정은 쉽게 할 수 있는 결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두 번 만남 동안에 얼마나 저희 아내한테 좋은 제안을 하셨길래 저희 아내도 고무돼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로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이걸 쉽게 결정을 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언니랑 상의했었거든. 근데 이런 문제를 왜 언니랑 얘기해? 아니 그러니까 언니는 언니 자세 있고 오히려 잘 알아? 다른 때는 되게 반대하는 편이었는데 이번에는 언니가 이번 좀 기회가 아까운 것 같다라고 얘기하니까 중국 합숙을 해야 된다는데 그래서 그게 문제인 거지 다른 게 뭐가 문제겠어 근데 그것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한 거야? 저희가 그런 거 물신 양민 다 지원을 해줄 거고요 만약에 3개월 정도 되면 아이들도 데려가나요? 네, 그렇게 뭐 양민 원한다 그러면 저희가 지원해줄 정도죠 중국에서 오셔야 돼 그게 문제가 됐어 왜? 오늘 민우가 중국 가고 싶대? 내 방 이게 선뜻 허락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죠 이 강성진 씨의 마음을 흔들만한 작전이 이제 시작이 될 텐데 계약금 10억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중국만 연습을 하다. 또 연관이 있나? 아니, 근데 내가 어떤 딱 결론을 내린다. 지금 그러니까 어떤 결론 남편으로서. 아니, 그럼 듣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 결론은 아닌데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제가, 회장님께서 마음에 드신다 그러면 바로 10억을. 보호가 7대 보호인데 중국에서는 그렇게 못하지 아니 그걸 떠나서 내가 내 인생에서 그만한 돈을 어떻게 벌어보겠냐 라는 것도 있고 근데 그것보다 돈 벌어가야 돼 아니
아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아니 뭐 이게 아니. 아니 네. 회장님 바꿔주세요. 어때요? 중국 말하지. 아 저기 방청하자고 가요. 네. 네. 오빠. 내가 생각할 때는 뭐가 뭐에 씌었거나 어? 아니면 어떤 굉장한 유혹에 지금 빠져서 뭔가 사리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말이 되는 상황이냐 지금 이게? 어? 뭐 말이 안 될 건 없지. 그게 자기네들이 볼 때는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왜 그래? 무슨 왜? 교육받고 왔어? 어디서? 아니 지금은 내가 이거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요즘 계속 바빴던 게 그만 이것 때문에 바빴던 거야? 넌 집에 가면 나한테 많이 혼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 작은 돈은 아니잖아. 뭔 얘기는 그만해. 아니 그러니까 우리 현실적인 얘기를 했을 때 그거면은 애들이랑 와가지고 좀 지낼 수도 있는 거잖아. 오빠 일할 때 왔다 갔다 하고. 안 그래? 나 그거 우리가 사기로 해야 된다면 내가 당연히 그거는 내 아무리 기획안을 보시면서 뭘 검색하시는 거 그렇죠. 같아요. 검색해. 검색할 때마다 저희 이런 회사는 없잖아요. 꽤 지난 회사는 많아. 그렇지만 커서는 엄마가 그냥 집에서 아이들만 케어한 엄마로 기억되는 것보다 어? 나중에 잘 되면 엄마가 훨씬 자랑스럽겠지. 그런 생각까지 한 거야. 나 혼자 막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야. 야 검색창에 나오지도 않고 홈페이지 쳐도 뜨지도 않는 이런 근데 언니 유령회사 같은 이게 뭐냐? 야 나도 어떤 연구 기획 같은 거 해가지고서 낼 때 기획안 낼 때 이렇게는 안 내. 어떻게든 좋게 말씀드려서 빨리 가시라고. 자 궁금증 가방을 준 중국 엔터테인먼트 이제 본부장이 등장하면은. 네. 또 이제 황당한 일이 벌어질 텐데 007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같이 미팅해야 돼서 어차피 온다고 해서 다시 불러주세요. 강성진 한국말도 좀 하시고 중국어 생각 한국 사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한국말 편하게 하셔도 되니까 다 알아 들으시고 问一下我的他对 한국 송女偶像怎么想啊송女偶像你你你你记得 그 미시도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어려운 걸음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예 뭐 지금 이 잠깐에 이 10분 정도밖에 안 되는 판단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예 상황이라서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해야겠다 하고. 중국 네 发展 有没有什么想 중국 갔을 때 혹시 문제점 계시면 말씀해달라. 그에 대해서 뭐 대책 방안을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육이나 그런 건 다 책임지신다고 그때도 저한테도 해서 얘기해달라 말씀드렸는데 네, 양육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양육이라는 걸 함부로 남의 아이들을 책임져준다는 말씀은 그거는 굉장히 그 경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도 사실 쉽지는 않네요. 저희 이영경 씨까지 저희 뭐 천연까지 뭐 얘기를 다 해서 알고 있다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제가 지금 이영경 씨한테 좀 확인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고요. 전화할까? 네. 전화할게 언니한테. 언니한테 지금 통화 연결을 하는 거죠? 아 그래요? 이영경 씨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건지 직접 확인을 하시려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영경 씨하고 얘기가 됐어요? 다행이네. 언니. 지금 미팅 중인데 오빠가 언니랑 통화하고 싶대. 그래서 오빠 바꿔줄게 잠깐만. 네, 진영.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예. 네. 다른 대표 통해서 네. 물어봤어요 중국 쪽 안은. 네네네. 예, 예. 근데 회사도 괜찮고. 근데 재부만 잘 생각해 주면 재부가 제일 힘들 것 같은데. 네. 차영도 평소에 차영 닮지 않은 저 아닌데 제가 그럴 때는 에에 알겠습니다. 이따가 또 다시 전화 드릴게요. 여기 얘기 나누는 중이어가지고요. 얘기 나누고 예,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반대는 아니에요. 완전 반대, 절대 반대는 아니죠. 이 회사가 근거와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저한테 더 있고 확실하다 그러면은 대신에 저는 기본적으로 아내한테 존중을 하고 아내가 노래를 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근데 그 뭐 방향이 지금은 다시 한번 뭐 이래서 돈을 벌기 위한 방법이 된다라면 그건 저는 반대고요. 뭐 중국 일부러 유학도 가니까요. 네, 그렇죠. 얼마든지 받았습니다만 지금은 애초에 자꾸 돈 얘기하시는데요. 그 본부장이 그 가족에 대한 보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앞서는 거니까 사실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돈 문제도 아니고 그렇죠. 지금의 가정의 행복을 깨고 싶지 않은 그렇죠. 어떤 금액을 제시해도 강성진 씨에게는 가족이 더 중요한 거예요. 네. 제가 생각할 때도 굉장히 지금 결례. 되게 논리적으로 이분들을 설득하고 계시네요. 멋지네요, 강성진 씨. 자, 본부장 실장님을 두 분 다 밖으로 빼죠. 제가 실장님한테 전화하겠습니다. 실장님 자연스럽게 본부장님이랑 같이 나오세요. 와이로 수고. 죄송 잘 통화하자. 네. 조금. 네네. 미쳤냐. 여기서 어디서는 보라고 할 줄 몰랐지. 근데 그 중국 원래 중국은 좀 그렇게 하잖아. 왜? 뭐죠? 가방도 메이드 인 차이나야. 중국 분이니까. 그러니까 메이드 차이나지. 야 진짜. 원래 딴 데 같은 방이 나도 안 하지. 하나 나보네. 새로운 걸 발견하시네요. 중국 분에게 가방이 메이드 인 차이나네요. 뭐 맛있게 먹자. 그러면은 이거. 나는 취할 것 같은데 밤. 그럼 다른 데 가서 먹을까? 이거 하고. 이제 쳐다보는 눈이. 제가 아직 통화하고 계세요. 뭐 또 왔나 싶을 거예요 아마. 怎么说呢今天主要的目的목적啊对会长马上看现场看我我的前会长我打我 중국에서는 직접 얼굴을 볼 수 없으니까 하면 찍어서 잠깐 보내고 싶어 한다고. 여기서 오디션 하는 거예요? 네네네. 여기서 잠깐. 중국에서는 대부분 이제 실제 자료를 간편하게 셀프 찍어서 이만하게 됐다고. 근데 오디션에 임하는 거 자체도 저는 지금 반대인데. 아, 네. 그 정도로. 아니. 네. 그래도 여기까지 오셨는데. 네. 미팅이라도 잠깐 하기 위해서 이제 왔는데 한 번도 이렇게 찍어서 회장님한테. 그거를 남편 앞에서 민망하게 꼭 원하세요?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그러면 내가 노래만 하나 뭐 다른 거는 그러면 노래만 반대로 하세요. 본인이 괜찮습니다. 아, 저희 아이돌 화가 많이 나는 상태예요 지금. 자 집에 가서 보자 한번. 집에 가서 보자 이거죠? 하니까 그거는 송은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잠깐만. 이거 뭐예요? 아, 이렇게 해서 진짜 네, 노래하는 모습을 궁금해. 고아의 넘버. 아, 넘버. 네. 댄스 오케이? 댄스 오케이? 잠깐요. 네. 댄스 오케이? 오케이. 리듬감만 보면 되니까. No? 네네. 하나. 스탑. 어둠 속에 네 얼굴 보다가 나도 몰래 눈물이 흘렀어 소리 없이 날. 자,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 생기세요. 파이널리 나를 고금쳐준 거니 처음 내 사랑 비춰주던 너 나의 이별까지 본 거야. You still my number one. 날 찾지 말아줘. 날 슬픔 그려줘. 저 구름 뒤에 너를 숨겨 빛을 받아줘. 됐어요? 제 목소리는 좀 영해요. 근데 제가 좀 성량이 부족해요. 근데 그거는
하면 그래도 충분히 가능하죠. 일단 막내다 보면 계속 중간에서 댄스도 많이 하시고. 근데 이 나이에 막내도 하실 분은 진짜 완전 다 하실 때 보면 키가 다 크신 분들. 키 또 주냐? 아니야. 무슨 소리야. 어? 아, 아니 불쾌하네. 진짜 불쾌해. 근데 와, 이럴 것 같으면은 알아서 다 하지 뭘로 내 허락을 내놨어. 자 이제 회장님이 들어가야죠. 자 이제 전화해야 되지 않아요 이거? 네. 자 전화해. 네. 본부장님께 전화합니다. 술도 오빠한테 인하는 게 낫지 않아? 내가 몰래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봐. 아니 지금 완전히 무슨 지정신이 아니잖아 같은데. 엄마 연결은 뭘까? 왜 이러죠? 아 왜 잠깐. 아, 진통, 신경 이발, 제출로. 请 장청정, 请 电脑. 谢谢，是这的。 老总可以了，说吧。 对，可以。 吓了一跳吧。 就是谢表。我们会长。 看 카메라 非常满意，非常满意。 过来，会长，我看时间差不多了，可以结束了。对，我现在进去。行，知道了。对。성격이 되게 좋다. 이 시간 되게 좋은 관리가 안 돼요. 이벤트가 한 게 없다 해서 오늘 이사님께 이렇게 원래 이런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험 카메라 한 거예요. 아니, 무슨 말도 안 되고 무슨 술 마신 것처럼 지금 헛소리를 막 해가지고 오늘 진짜 이거 진짜 몰래 카메라 한 게 정말 다행이다. 인사 크게 보냈는데 처음에 들어올 때 저 이 혼자 앉아 계신 분도 우리 스텝이시네요. 아니에요? 아, 모든 게 다 의심이죠. 아니 진짜 진짜 깜짝 놀랬지? 생각해보니까 결혼 10년 동안 난 늘 받기만 했어. 오늘은 내가 오빠를 위해 준비했어. 나에게 최고의 스타 강성진. 지금부터 내 얘기 들어줘. 자면 많이 보존할지
네. 눈물 났어? 이렇게 감동을 받을 줄이야. 별거 아닌데 그러네요. 가운데 못 찍어요. 아들이 있는데 말을 못했어요. 엄마가 죽었다는. 엄마가 많이 아팠어. 엄마. 응. 엄마 사랑해. 눈물 났어? 이렇게 감동을 받을 줄이야. 별거 아닌데. 그러네요. 가운데 못 찍어요. 가운데, 가운데. 아, 네, 두 분 모습이 정말, 정말 아름다워서 저희도 네. 같이 눈물이 났습니다. 아,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네. 어땠어요? 처음으로 이제 우리의 지난 10년 결혼생활 10년이 확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아가지고, 아, 진짜 그랬구나, 우리가. 아, 내가. 진짜 받은 게 없나?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근데 지난 10년 동안 저한테 묵묵히 큰 힘이 되줬었기 때문에 예. 근데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더 해주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나네요. 현영 씨한테 최고의 스타는 이제 강성민 씨. 그렇죠. 네. 그 부분에서 네. 눈물 확 나시더라고요. 나에겐 최고의 스타. 강성진. 저에게도 최고의 스타는 강성진. 이 시기 최고의 스타인데요. 여기서는 강성진. 앞으로도 두 분 가정에 맑은 날들이 계속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엔 아주 특별한 사연을 가진 분이 미사고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의뢰하신 배수. 안녕하세요. 예, 앉으세요. 오늘의 의뢰인은 7살 아들을 둔 배수연 씨. 지금 제가 말씀 듣기로는 미사고의 문을 두드리기 굉장히 망설여지셨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떤 사연이길래 그러셨을까요? 7살 난 아기가 있어요. 내 아들이 있는데 네. 그한테 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좀 그게 제 일, 저 혼자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좀 도움을 받고자 해서 미사고에 좀. 어떤 일이길래 그렇게 말씀 꺼내시기가 어려우셨을까요, 아들에게? 올 초에 집사람이 세상을 떠났어요. 떠났는데, 제가 애기가한테 그때 처음에 애기한테 말을 했어야 하는 건데 그때 말은 못했어요. 엄마가 죽었다는 거. 올 초 아내를 떠나보냈지만 아직 아들에게 엄마의 죽음을 알리지 못했다는데요. 8년 전 38이라는 늦은 나이에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된 배수현 씨. 아들 여명이를 낳은 후 행복한 가정을 꾸려왔는데요. 지난해 아내 지혜 씨가 유방암 4기 판정을 받게 된 겁니다. 여명 엄마가 이제 그 종양이 터져서 이제 냄새가 심하게 났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도 멀쩡한 사람도 이제 옆에 있으면 코로 막을 정도의 그런 심한 냄새가 났어요. 시체성 냄새가. 근데 여명이는 지 엄마를 그 냄새를 맡으면서도 꼭 깨안으면서 세상에서 엄마 냄새가 제일 좋아하면서 항상 지 엄마 옆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꼭 끌어안고 잤어요. 여명 엄마가 그걸 보고 많이 힘을 내고 울고 그랬죠. 아내 지혜 씨의 힘든 투병 생활에 가장 큰 힘이 되어줬던 건 아들 여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는데요. 엄마 죽었어 하늘나라에 있어. 그 말이 이 혓바닥이 굳는 것 같으면서도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두려웠어요. 이걸 만약에 내뱉는 순간에 여명이가 어떻게 반응할지 어떻게 받아들일지 나 자신이 무서운 거예요.
아내가 떠난 지 5개월. 아빠 수연 씨와 여명이의 일상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엄마가 늘 해오던 여명이의 유치원 등원 준비를 이제는 아빠가 대신하는데요. 오늘 좀 늦네. 망설이셨어요. 아빠의 서툰 솜씨에도 마냥 즐겁기만 한 여명이. 거기다 놔줍시다. 이따 친구들. 한복 가방 이걸로 하면 되겠다. 엄마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매일 아침 부지런을 떨지만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어설프고 서툰 아빠 수연 씨. 그런 수연 씨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은 어머니 임의자 씨의 몫이 됐다는데요. 차고 다닐 거야? 유치원에서 너무 많이 생겼고 인사할 때는 소리 크게 들러. 왜 또 소리가 작아? 근데 갑자기 목소리. 한번 해봐. 왜? 지혜로운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해봐. 지혜로. 왜? 지혜로. 수연 씨가 출근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자 여명이가 아빠에게 안겨 떨어질 줄을 모릅니다. 어떡해? 아, 왜? 안 돼. 왜? 어떡해? 여명이를 떼어놓고 출근하려니 마음 한켠이 무거운 아빠 수연 씨. 왔다. 그런 아빠를 대신해 5개월째 할머니가 여명이의 등원을 책임지고 있는데요. 여명이 선생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남들처럼 엄마의 배움을 받지 못한 채 유치원에 가는 여명이를 볼 때면 안쓰럽기만 한 할머니. 저도 이렇게 가슴이 아프고 견딜 수가 없는데 그 어른것이 엄마가 없다면 없는 줄 알았나 얼마나 고통을 당하겠어요. 그래서 말을 못하겠어서 엄마 품에서 지금 한참 자라야 되는데 그렇게 엄마 없이 그렇게 와서 있는 거 보면 너무 가엽고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다음 날 아빠 수연 씨와 여명이가 외출에 나섭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명이가 엄마 얘기를 꺼내는데요. 대신 엄마 대머리잖아. 엄마가 대머리라고? 어. 너 금방 엄마는 또 길어. 여자니까. 여명이 엄마 머리 길었을 때 기억 안 나? 근데 엄마 아플 때 말 못했잖아. 그때가 계속 기억나. 그때가 기억나? 어. 아내 생각에 이내 마음이 착잡해진 수연 씨. 수연 씨는 항암 치료를 받던 아내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여명이가 안쓰럽기만 한데요. 이들 부자가 찾은 곳은 집에서 30분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한 사찰. 아빠하고 놀고 싶어요. 아빠하고? 응. 잠깐 여기 있어. 들어오면 안 되나? 아들 여명이만 남겨두고 아빠 수연 씨가 혼자 들어간 곳은 바로 아내 지혜 씨의 유해가 안치된 납골당인데요. 처음엔 이곳에 찾아오는 게 쉽지만은 않았다고 합니다. 아들 여명이에겐 엄마의 죽음을 알리는 것도 이곳을 보여줄 용기도 나지 않았다는 수연 씨.
그런 그가 이곳에 올 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항상 자기가 지켜줘. 연명이 좀 지켜줘. 항상 보살펴주고. 연명이한테는 자기가 항상 옆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거든. 이곳을 찾을 때마다 느닷없이 엄마 얘기를 꺼내거나 눈물을 짓기도 한다는 여명이. 솔직히 좀 자가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잘 엄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그런데 눈치는 어느 정도 채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엄마 아파서 치료받으러 갔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 거 보면, 얘기하는 거 보면 또 아는 것 같기도 하고. 혹시 여명이가 엄마의 죽음을 눈치채고 있진 않은지 걱정스러운 아빠 수현 씨입니다. 집사람한테도 미안해요. 같이 이렇게 보여주고 싶기도 한데. 근데 그러지 못하니까 좀 많이 미안하죠. 일곱 살 아들에게 차마 엄마의 죽음을 말하지 못했던 수현 씨. 아들에게 엄마의 죽음을 어떻게 알려야 할까 고민입니다. 아들 여명이에게 엄마의 죽음을 언제 또 어떻게 알릴지가 중요한 상황. 제작진은 미사고 프로젝트를 시작하기에 앞서 여명이의 심리검사를 진행해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여명이의 현재 심리 상태는 어떨까요? 아빠랑 여명이랑 여행 가는 거 꿈꾸기로 했잖아. 그렇지. 무덤. 무덤이야? 응. 여기에다가 아빠 가두면 되겠다. 아, 나 가두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여명이가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이, 짜증. 왜 짜증이 났어? 돼지국어 잘. 평소에도 이렇게 짜증난 적 있어? 네. 어떨 때 짜증나? 기분 안 좋은데. 어쩔 때 기분이 안 좋아? 평상시에 여명이가 좀 짜증을 갑자기 내곤 하는 성격이 있는 아이였나요? 어떻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네. 네. 이제 아이들이 이를테면 부모나 아니면 가까운 사람이 돌아가신 이런 일을 겪은 다음에 아이들이 흔히 보이는 심리 반응 중에 하나가 분노가 있어요. 네. 꼭 슬퍼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에 대한 분노가 생기거든요. 여명이 이전에 그렇지 않는 아이였는데 지금 사실 사소한 일에게 짜증이 나는 반응을 보인다는 건 하여튼 첫 번째는 이 아이가 심리적으로 변화가 뭔가 생겼다. 그 변화 반응이 이제 부모와 같은 가까운 사람을 잃었을 때 생기는 상실 반응과도 연결될 수 있다. 이런 좀 생각이 드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시골에 있었던 보다 정확한 심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그림 검사도 함께 진행됐는데요. 우리 가족이라는 주제로 물고기 그리기. 그런데 여명이가 그린 그림에는 세 마리가 아닌 다섯 마리의 물고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가족 그림에 좀비를 함께 그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거 사람한테 달라져서 물면은 그거 좀비가 돼요. 아, 그럼 좀비는 사람이 아니야? 네. 그렇구나. 그러면은 좀비는 우리 엄마 죽었는데 사실 안 죽었어요. 갑작스런 아들의 말에 당황한 아빠 수현 씨. 혹시 엄마의 죽음을 인지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처음에 우리 엄마 죽었는데 라고 하고 아니야 라고 부정을 하잖아요. 이런 모습이 지금 여명이가 마음속에서 겪고 있는 갈등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준 예죠. 이렇게 봐서는 여명이가 어느 정도는 이 상황을 눈치는 채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엄마 옆엔 항상 이때까지 그 아픈 그런 어떤 병마가 있었기도 했고
이 병마가 아직 엄마를 얘 마음속에선 데리고 가지는 않은 상태이고 싶은 거예요. 어쨌건 지금 여명이는 머릿속으로 이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알려줘야 되는 때라는 생각이 드네요. 현재 여명이는 자신이 인지한 엄마의 죽음과 아빠의 거짓말 사이에서 혼돈을 느끼는 인지 부조화 상태. 더 늦기 전에 여명이에게 엄마의 죽음을 알려야 하는 상황이라는데요. 그렇다면 어린 여명이에게 엄마의 죽음을 어떻게 알려야 할까요? 제작진은 여러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 그 방법을 모색해보기로 했습니다. 알려주지 않았을 때는 아이는 우리 엄마 혹은 우리 아빠가 왜 나한테 보이지 않을까 라는 그런 의심을 품게 되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불필요한 혹은 자기 나름대로의 상상을 하게 됩니다. 혹시 내가 미워서 나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그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운 같은 슬픔을 가지고 있는 아버님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라도 이제 아이에게 말씀하시는 게 좋죠. 우선은 약간 그 판타지? 아이가 이제 그런 어떤 환상이나 이런 게 좀 많을 나이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아이의 속마음도 좀 들어보고 준비를 조금씩 시켜가면서 왜 아빠가 여명이 너에게 이걸 설명하지 못했는지 너를 속이려고 한 것이 아니고 너가 상처받을까 봐 아빠는 두려웠다 이런 표현을 하시면서 미안하다는 감정과 함께 좀 꾸준히 이 아이가 이 과정을 이 애도의 과정을 잘 버텨나가면서 자신의 감정을 잘 소화해나갈 수 있도록 그 기간을 기다려주셔야 되고 아버님은 엄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언제든지 진솔하게 아이한테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7살 여명이에게 엄마의 죽음을 알리기 위한 미사고 프로젝트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여명이의 동심도 지켜주면서 상처받지 않도록 엄마의 죽음을 알려줘야 할 텐데요. 7살 여명이를 위한 미사고 프로젝트 준비 완료. 아버님 이제 주차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명이가 네. 저희 프로젝트 장소에 거의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장소에 도착한 아빠 수현 씨와 여명이. 안녕하세요. 안녕. 여명이 여기 앉아봐. 응. 어이구, 우리 아기. 어이구. 응. 근데 응. 이거 뭐야? 어? 이거. 어? 거북이다. 진짜? 어, 거북이. 역시나 7살 아이답게 거북이에게 관심을 보이는데요. 진짜 거북이 맞나? 진짜 살아있는 거북이 같은데? 야, 아까 전에 거북이 이렇게 했어. 거북이가? 어. 진짜? 어. 자, 거북이한테 관심을 가져요. 자, 전화가 이제 가야죠. 백수이와? 어. 어. 전화 왔다. 아까 전화 좀 받았고 올게. 응? 움직이지 말고 있어야 돼. 약속대로 제작진의 전화를 받고 자리를 비우는 수현 씨. 그런데 이때 여명이가 아빠를 따라 나서려고 합니다. 아빠. 아, 아가. 괜찮아. 아빠 저 전화 좀 받고 올게. 거기 있어. 저기 있어. 자, 일단 아이를 테이블로 유인을 하고요. 네. 저기 책도 많아. 책. 다행히 음료수로 여명이를 유인해 다시 자리에 앉히는 데 성공. 이제부터 본격적인 상황이 시작됩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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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 아이가 들어왔네. 응? 그 녀석 참 잘생겼는데 키도 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목소리에 당황한 듯 하지만 이내 웃으며 반응하는 여명인데요. 안녕? 내 목소리 들려? 누구야? 우린 거북이야. 거북이? 여명이? 응. 여명이 맞니? 내 이름을 왜 알고 있지? 이리 와봐. 여명아, 우리한테 와봐. 말하는 거북이가 신기한지 가까이 다가와 연신 안을 들여다보는 여명이. 안녕? 거북이는
왜 말을 해? 여명이 같이 착한 애들하고만 얘기하는 거야. 신기하네. 근데 너는 왜 입을 안 벌렸는데 왜 말을 해? 우리는 지금 마음을 열고 얘기하는 거야. 너랑 나랑 마음이 통하고 있는 거지. 오늘 여기 오기 전까지는 말하는 거북이에 대해 전혀 의심하지 않는 여명이 이쯤에서 다음 작전에 들어갑니다. 거북이와의 대화를 통해 엄마에 대한 여명이의 속마음을 알아볼 텐데요. 그러면은 엄마는 같이 간 게 아니었네? 엄마? 엄마는 중국 가 있는데. 오, 중국에? 오래됐어, 엄마 가신 지? 몰라? 엄마 보고 싶겠네. 근데 여명아, 엄마는 중국에 도대체 왜 가신 거야? 아파서. 아파서? 얼마나 많이 아프셨길래? 많이 아파. 얼마큼 아픈데? 막 머리가 빠졌고 대머리가 됐어. 여명이가 그걸 봤어? 말도 못하고 이랬어. 아이고, 그때 여명이는 마음이 어땠어? 아팠어. 마음이 많이 아팠나 보구나. 그러면 엄마가 그렇게 멀리 오랫동안 가 계시면 엄마가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 안 들어? 빨리 보고 싶어. 만약에 엄마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신다면 여명이 어떨 것 같아? 울고 해. 여명아, 너는 혹시 죽는다는 게 뭔지 알아? 어? 죽는다는 것, 그게 뭔지 알아? 죽는 거? 알아. 어떤 건데? 차에 치면 죽고 뭐. 그러면 죽는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런 것도 잘 알고 있구나. 지금 얘기를 나눈 걸로 봐서 죽음에 대한 어떤 생각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죽는다는 거의 의미가 뭔지.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서 가셔서 천천히 여명이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시면 여명이가 그런 걸 좀 듣고 아빠한테도 물어보기도 할 것 같고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네. 아버님이 조금만 용기를 더 내셔서 여명이와 이야기를 좀 눈 마주치면서 하시면 여명이가 조금 덜 상처받고 또 아빠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난 5개월간 숨겨왔던 엄마의 죽음을 이제는 말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가슴 아프지만 더 늦기 전에 엄마의 죽음을 알려야 하는데요. 7살 어린 아들은 과연 이 무거운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명아, 아빠랑 비밀 얘기 해본 적 있어? 아니, 없어. 아빠랑 비밀 얘기 한번 해보고 싶어? 나는 비밀 없고 그냥... 이제 아빠가 여명이에게 비밀 얘기를 들려주신다고 하거든? 여명이 들을 준비 되었어? 그러면 우리 두 손으로 눈을 가리고 한번 큰 소리로 열을 세어볼까? 나 숫자를 잘 못 쓰는데 10? 10까지? 하나, 둘, 열까지 같이 세자. 자, 두 손으로 눈을 가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홉. 여명이에게 엄마의 죽음을 알릴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아가. 우리 아기. 여명이야, 그 죽는다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돌아올 수 없다는 거. 엄마가 많이 아팠어. 많이 아픈 거 알지?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여명이도 진실을 고백하는 아빠도 또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저희도 떨리기만 한데요. 그 많이 아픈 걸
아프다가 하늘나라로 갔어. 왜? 너무 많이 아파갖고. 왜? 응? 왜 하늘나라로 돌아갔어?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다 죽어, 아가. 한 번쯤 다 죽거든? 그날이 와. 근데 엄마는 그날이 좀 빨리 온 거야. 그래서 엄마가 하늘나라 와서 세상에서는 없어. 7살 아들에게 엄마의 죽음을 고백한 아빠 수연 씨. 수연 씨는 어린 아들이 상처를 받을까 봐 마음이 무거운데요. 아빠가 있잖아. 응? 아빠는 오래오래 살 거고, 응? 우리 여명이 옆에 항상 옆에 있을 거야. 엄마도 하늘나라에서 우리 여명이 지켜보고 있을 거고. 그러니까 아가, 우리 아기.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울지도 말고, 울지도 울면 안 돼. 아빠가 우리 여명이 엄마 몸까지 사랑해 줄게. 사랑해. 우리 아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싶은 아빠. 그런 아빠의 마음을 아는지 여명이도 애써 눈물을 참아내는데요. 그런 여명이를 위한 아빠의 선물이 공개됐습니다. 엄마다. 여명이가 처음 났을 때, 태어났을 때 여명이지. 응? 엄마하고 여명이니까. 여명아 따라 이렇게 봐. 엄마 사진을 보자 환하게 미소 짓는 여명이. 여명아 웃어 봐. 야, 두 분이서 뭐 하는 거야? 여명아 따라 이렇게 봐. 오랜만에 듣는 엄마의 목소리는 아프기 전처럼 밝기만 합니다. 마치 이 순간 여명이와 아빠는 엄마와 함께인 듯한 꿈을 꾸는데요. 재밌어요. 엄마와의 추억으로 그 빈자리를 채워가는 여명이. 앉아. 여명아 어디로 왔어 지금? 방콕 왔어. 어우 멋지네. 영상 속에는 엄마의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아들에게 엄마의 목소리라도 들려줄 수 있다는 사실에 위안을 삼는 수연 씨. 엄마 예쁘지? 최고 예쁘지? 아빠는 어마어마하고 이쁜 여자 못 봤다? 이제는 하늘나라에 있는 엄마와 작별 인사를 나눠야 할 시간인데요.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 한번 해봐. 엄마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봐. 엄마 이쁘다야. 빨리 나가고 있는데 나 하늘나라로 갔어. 사랑이 돼서 고맙고 결혼해줘서 고맙고
나들 낳아줘서 고마워. 여보, 고맙다. 나 사랑해줘서 정말 고마워. 고마워. 자, 영우 해봐. 영우 엄마한테 해봐. 고마워. 나 키워주게 해서 고마워. 엄마 사랑해. 됐어. 엄마도 하늘나라에서 잘 여명이 보고 있을 거야. 엄마도 고맙다고 그럴걸? 아이고 우리 아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언젠가는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뭐 후련한 감정도 있어요. 이제 여명이하고 같이 엄마 보러 갈 수도 있고 이제 비밀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아빠 수현 씨는 여명이와 함께 다시 한번 사찰을 찾았습니다. 아빠와 자주 왔던 사찰이지만 오늘에서야 처음으로 엄마를 만나게 된 여명이. 엄마한테 할 말이? 응? 우리 엄마가 돌아간다는 말하고 엄청 슬펐어. 엄청 슬펐어? 엄마가 온다야. 엄마를 한참 바라보다 여명이가 엄마에게 건넨 한마디. 엄마 사랑해. 편지 배달이 와서 그런데 전해드릴 수 있을까요? 네, 반갑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들려요? 네. 우리 아들과 4년 넘도록 사귀면서 한결같이 변함이 없이 가식 없이 배려심도 많은 거 우리가 느꼈단다. 우리 이제 가족이 되면 사는 그날까지 서로서로 위하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러자. 내가 많이 사랑한다. 맨날 이렇게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님 사랑합니다. 도움을 주신 분께는 농협중앙회 식사랑 농사랑에서 상품권을, 동강시스타에서 숙박권을 드립니다.